이번 시간에 이제 소방시설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이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염인데, 자, 이건 주로 건축물, 특정 소방 대상물 라인인데, 뭐 그냥 건축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실내 장식이 라인인데, 뭐 실내 장식에 커튼이라든지 또는 벽지류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불에 타는 게 이제 불탈 염점입니다. 그 이제 불에 타는 걸 방지하는 것 같은 이제 조치가 방염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방염 조치를 해야 되는 대상물 법에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 그리고 카펫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대상물 중에서 벽지류가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벽지류와 관련해서도 원래는 방염 대상에 들어갔는데 벽지류를 하더라도 방염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는 것. 자, 이건 이제 두께가 2mm, 2mm, 2mm 미만인 종이 벽지. 종이 벽지는 방염 인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한번 시험에 이제 출제됐으니까 뭐 여기에 제외되는 것, 벽지류 중에서 제외되는 것,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방시설 등과 관련해서 자체 점검. 소방시설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뭐 소방시설 등의 이제 자체 점검 라인인데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 대상물 중에서 소방시설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라인인데 소유자. 즉, 건물이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점유자는 이제 주로 이제 임차인, 그리고 건물에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 자, 여기 이제 세 사람을 관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대상물에 설치가 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 라인인데, 뭐 다섯 가지 이제 소방시설, 뭐 소화설비, 방화설비, 비난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그리고 그 밖에 관련된 시설이 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이제 설치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뭐 이거와 관련해서 자체 점검. 자체 점검이니까 원래는 스스로 여기 나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또는 뭐 스스로 점검할 능력이 없으면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관리업자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뭐연 1회 이상 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 자, 이걸 자체 점검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체 점검과 관련해서, 뭐, 관리업자 등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이때는 자체 점검이 끝나게 되면 5일 이내. 관리업자가 이제 한 경우, 이때는 자체 점검이 끝난 후 5일 이내, 자체 점검 관련된, 뭐, 업무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 기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관리업자와 관련해서는 자체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뭐 이때는 점검 대상하고 점검 인력 배치 사항, 그리고 점검 인력 배치 사항, 뭐 이런 걸 배치한 날로부터 자체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평가 기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새로
시설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체 점검, 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차체 점검 실시 주기. 두 가지가 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신설이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소방시설이 신설이 됐다는 건, 건물이 이제 건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소방시설이 신축이 된 경우다. 그럼 이때 이제 해당된 이제 건물과 관련해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자, 주로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 사용 승인, 뭐 이런 게 이제 받게 되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이와 같은 이제 사용 승인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이내 자체 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밖의 경우, 여기 나 있는 소방시설 신설한 경우, 건물에 신설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는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기에 따라서 각각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행 규칙에 정하고 있는 내용, 소방시설 이제 자체 점검 구분하고 대상, 그리고 점검자의 자격, 그리고 점검 장비, 그리고 점검 방법, 그리고 횟수, 관련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시행규칙에서 있는 내용인데, 시험 관련해서 이제 중요하니까, 그게 나와 있는 시행규칙 내용, 여러분들 이제 좀 주의를 가지고 보셔야 할 대상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자체 점검 구분이 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작동 점검. 그리고 종합 점검.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동 점검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가 되어 있는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는지, 그래서 이때는 인위적으로 소화벨과 관련해서 소화벨,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도 작동, 즉 인위적으로 눌러서 소화벨이 정상적인지 작동하는지, 자 이런 부분 점검하는 게 작동 점검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종합 점검 나와 있는데, 종합 점검은 작동 점검을 포함해서 소방시설 등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재 안전 기준 등에 각각 적합하게 설치가 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자 이거 이제 점검하는 게 작동 종합 점검에 해당됩니다. 그 종합 점검에 작동 점검이 포함되냐 제외되냐 하는데, 종합 점검 실시할 때도 작동 점검 기본적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동 점검을 포함해서 소방 시설 등의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이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자, 이거와 관련해서 점검하는 게, 종합 점검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종합 점검. 최초 점검. 최초 점검은 좀 전에 봤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자, 소방시설을 최초로 신설한 경우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 점검과 관련해서 최초 점검은 소방 시설을 새로 설치 등을 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해당된 건축물 사용을 할 수 있는 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해서 60일 이내. 60일 이내 종합 점검 종합 점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의 경우 그 밖의 이제 종합 점검은 보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 주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동 점검 관련해서, 작동 점검 이제 실시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작동 점검은 일단 특정 소방 대상물을 규율한다. 소방 대상물 중에서 소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규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동 점검은 연 1회 이상. 자, 그래서 주기에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검 시기입니다. 점검 시기와 관련해서 자, 종합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들어가는 특정 소방 대상물일 때는 종합 점검을 받은 날. 종합 점검 받은 날을 기해서 뭐 6개월이 되는 날. 자, 6개월 되는 날에 작동 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종합점검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연 1회니까, 이때 연, 1년, 1년은 이제 언제 규율하냐 그 내용인데,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사용 승인 1, 즉, 건축법상의 이제 사용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날, 속하는 달의 발일. 자, 말일까지 해서 받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용 승인을 6월 10일, 자, 6월 10일을 받았다. 그럼 이때 이제 연 1회 할 때, 1회는,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 즉, 6월 달이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말일까지니까 6월 30일까지 해서 각각, 작동 점검,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합점검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종합점검 설비, 실시 대상물. 자, 이것도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 특정 소방 대상물이 일단 종합점검 대상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소방시설 중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된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이게 이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분무.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자,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되고,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됐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고, 또한 연면적이 5천 제곱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합점검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분무 등 소화 설비와 관련해서 제외되는 것. 자, 그래서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 설비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자, 이거는 연면적 5천 제곱 이상이라 하더라도 여기 종합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뭐 다중이용업. 뭐 대표적으로, 대중목욕탕이라든지 또는 사우나 시설. 이와 같은 이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관련해서,
규모가 연면적 2000제곱 이상의 경우.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재연설비예요. 재연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 터널. 자, 여기서 뭐 재연설비면 연기 배출시키는 것 같은 설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재연할 때 연기를 배출시키는 재연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이제 터널도 여기에 종합점검 정비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종합점검 대상, 자, 자주 출제되니까 여기에 대상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종합점검은 기술인력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인, 뭐 소유자나 점유자, 뭐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 인력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종합점검의 이제 해소. 종합점검 횟수도 일단 원칙은 연 1회 이상.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이제 규정. 특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은. 자, 여기서 뭐 특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은 뭐 총수가 50층 이상이 되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소방 안전 관리 대상으로 여기 특급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 1회 이상이 아니고 특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으로는 반기마다 즉 6개월, 6개월마다 각각 반기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반기에 1회 이상이고 원래는 또그 밖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 종합점검 대상이라 하더라도 뭐 소방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자,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게 되면 종합점검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면제는 3년 범위에서, 3년 범위에서 종합점검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관련된 부분, 그분 이제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종합점검의 시기에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 원래 이제 횟수 연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첫 번째, 새롭게 신설. 즉, 새로 신축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 사용승인 있게 되면 사용승인으로부터 60일 이내. 종합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의 경우, 그 밖의 경우도 사용 승인 일에, 속한 달에, 달에 이제 각각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종합점검, 일단 내용. 좀 많습니다. 그 여러분 이제 정리 좀 잘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여기서 이제 공동주택은 아파트에만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해서 세대별 점검과 관련해서 점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파트 관련해서 세대별 점검과 관련해서는 관리자하고 입주민이 2년 이내 아파트에 있는 모든 세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관리자의 이제 범위에는 관리소장, 그 다음 입주자 대표, 그리고 소방 안전 관리자.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포함해서 여기 이제 세대별 점검과 관련된 관리자 여기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자하고 입주민의 기간 2년, 뭐 2년 이내 모든 세대와 관련해서 각각 뭐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점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뭐 나무에 있는 내용 보면 아날로그 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원격 점검을 할수 있다. 자,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 자, 이것도 이제 할수 있고 이때는 점검할 때 모든 세대를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가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자, 원격 점검을 할수 없는 경우, 이때는 매년 작동 점검만. 자, 소방시설 등의 이제 작동 점검만 실시하는 경우, 이때 이래 매년 작동 점검을 실시하는 그와 같은 경우, 이때는 이래 점검할 때마다 즉 작동 점검 이래 할 때마다 전체 세대 수50% 이상 각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개정되면서 이제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점검 관련해서 점검 정비 관련해서 소방시설에 따른 점검 정비 규정에 시행규칙에 따로 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각각 한 번씩 참고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법 제23조에서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뭐법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해서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1항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자, 여기 나 이제 세 사람 이제 관계입니다. 그 관계인은 자체 점검 결과 수압 펌프 고장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이제 중대한 위반 사항 발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뭐 중대한 위반 사항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리를 해야겠죠.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뭐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2항은 자체 점검을 관리자가 하지 않고 여기 나 있는 관계인이 하지 않고 관리업자 등에게 위탁한 경우다. 그러면 관리업자 등이 위탁받아서 자체 점검했고 그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그럼 이때는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 등에 필요한 조치에
갈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 있는 관계인이 수리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여러분 이제 교재 나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점검 기록표. 게시에, 즉, 자체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 관련된 사항을 일반이 알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게시, 즉,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체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 관계인께 되어 있으니까, 뭐, 소유자, 관리자, 정의인은, 관리업자, 즉, 관리를 했던 관리업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점검 일시에, 그리고 점검자 등, 뭐, 관련된 사항을 점검 기록표에 기록을 하고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점검 기록표 게시에 일단 시설된 내용이니까 뭐 한번 봐주시고 뭐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소방용품의 이제 품질 관리. 자, 이건 이제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뭐, 기계라든지 부품, 뭐, 이런 부분에, 소방용품에 해당됩니다. 뭐, 이와 같은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와 관련이 있고, 뭐, 첫 번째가, 소방용품의 형식성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형식성이라는 건 소방용품에, 관련된, 각종, 뭐 기준입니다. 그래서 크기, 길이, 그 다음에 높이, 그리고 무게,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를 받는 게 형식 승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방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뭐 이때는 소방청장으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 승인에서 제외되는 것, 자, 이거는 소방용품을 연구 개발 목적으로 소방용품을 연구 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이때는 형식 승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소방용품 형식 승인 과정 관련된 내용, 그거는 이제 교재 나 있는 내용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형식 승인을 행정 절차, 즉, 취소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형식 승인을 받았거나 제품 검사를 받은 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형식 승인 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제품 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5가지 사유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1호, 그 다음 3호, 그 다음 5호. 자, 여기 3가지는 해당이 되면 형식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자, 기속 처분에 해당됩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사유인데, 일반적으로 읽어보시면 당연히 아는 내용입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 받은 경우, 그리고 3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그리고 제5호, 변경 승인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승인 받은 경우 기대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행정 처분 하여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방용품의 성능 인정. 제40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성능과 관련해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능 인정도, 소방청장으로부터 성능 인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성능 인정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취소 사유 중에서 1호, 그 다음에 2호, 그리고 5호, 여기 세 가지에 해당하면 성능 인정, 취소해야 한다. 즉, 기소,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사유는 좀 전에 봤던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인정받은 경우, 그리고 2호, 거짓 그 밖에 부정 방법으로 제품 검사 받은 경우, 그리고 5호, 마찬가지로 변경 인정받지 않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해서 형상 등의 일부 변경 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인정을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수 품질에 대한 인정. 우수 품질 인정.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형식 승인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소방용품 중에서, 자, 품질이 이제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뭐, 그와 같은 제도가 우수 품질 인정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소방청장이 하는 거고, 시험에서는, 인정을 받은 경우, 즉, 우수 품질 인정 받으면 인정의 유효기간. 자, 이번에 이제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효기간은 법에서는 유효기간은 5년, 5년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최대 5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개정된 내용 본론 여기까지 보시고, 그 밖에 이제 보칙하고 벌칙 나와 있는데, 벌칙 부분은 일단 뭐 시험엔 자주 출제 안 되는데, 개정됐기 때문에 벌칙 내용 뭐 여러분들 이제 교재 가까이 이제 참고하셔서 뭐 벌칙 내용 가까이 이제 한 번씩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방시설 설치, 그리고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